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세븐에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출연을 해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리오프닝 주는 사실 지금부터 실적이 늘어날 일밖에 없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꾸준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최근에 살짝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정부 측에서도 리오프닝 쪽으로 약간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보니까는 무비자 환승 입국을 5월부터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관련된 내용 짚고 시장의 영향까지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뭐 정부가 그 전에 굉장히 좀 발표를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유치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이걸 통해서 활성화를 위한 6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관광 관련된 그러니까 K 관광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뭐 전일 법무부에서 다음 달 내부 규정을 좀 개정해서 5월부터 무비자 환승 입국 재허용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미국, 유럽 등의 34개국의 입국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환승 시 최대 30일 체류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입국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의 그 환승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최대 3일까지 수도권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자 면제와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 산업군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자 여행 허가제도 이제 면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도 이 정확한 내용 부분들이 워낙 이제 그죠. 광범위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좀 더 면밀하게 간단하게만 좀 살펴본다면은 결국은 그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게 이제 좀 있기는 한데 이게 한시적으로 면제를 추진을 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다음 달이죠. 다음 달 4월부터 24년 말까지 전자여행 허가제에 대한 한시 면제도 추진할 가능성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좀 왕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상은 또 그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 대상들을 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3개국 대상에서도 그 단체 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좀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K-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그 인센티브 관광과 5인 이상의 수학여행에 대한 제한된 것들이 단체 전자 발급 대상을 3인 이상 단체 관광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항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노선들을 좀 증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본 쪽이 아무래도 좀 증편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습니까? 사실 일본 증편은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국 증편이 제일 중요한데 네. 생각보다 중국 증편이 그 저번 달에 어느 정도의 좀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좀 얘기가 나온 부분들은 이게 좀 지난달 기준에 주 63회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항공편을 좀 증편을 했었는데 이게 뭐 9월까지 주 954회로 증편할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는 2019년이죠. 2019년 때는 그냥 주 1,100회 정도 됐었는데 약 86% 수준으로 올해 9월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한일 노선은 뭐 지난달 기준으로 863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살 물건들이 많이 없다더라. 그러더니 제 동생도 초콜릿만 사왔던 상황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엔저에 대한 이슈에 따라 굉장히 좀 일본 쪽으로도 많이 관광을 가는데 오히려 일본 관광객도 이제는 좀 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보자면은 올 9월까지 2019년 기준,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 당시 때는 주 1,091회였는데 9월까지 1,004회로 늘릴 방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한 92%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는 좀 증편을 통해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을 할 때 명동을 통해서 오는데 저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긴 줄을 처음 봤어요. 그 보니까는 이 비행기 타는 그 버스 있잖아요. 그 네네. 버스 앞에 줄이 오늘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리오프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내수 대책들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보니까는 뭐 3만 원 숙박 쿠폰 그리고 10만 원 휴가비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해외 관광만 가지고 따지면은 뭐 좋기는 하죠. 뭐 그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아지니까. 그렇죠. 내수가 사실 살아야 네.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도대체 뭐 해줄 거냐 그렇죠. 뭐 이건데 사실상 지금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5월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야외에 대해 나들이도 많이 할 수 있고 여행도 많이 할 수 있는 시점인데 사실 이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주 69시간 그냥 좋으신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설레신 것 같은데. 저는 설레는데 이게 방송을 네. 계속 이제 하면서 주식 시장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69시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그래도 좀 더 쉴 수 있는 지금 활로를 개척을 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활력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 나라 여행 박람회 그 10만 명 정도 그 참석이 좀 예상되고 있고 또한 그 드림 콘서트도 뭐 개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4.5만 명 그러니까는 4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그 참석이 예상이 되는데 이 외에도 50여 개의 메가 이벤트를 좀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 활로를 통해서 굉장히 좀 크게 네.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내 관광을 위해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요가 늘고 또한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라는 판단이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한다면 국내 관광을 위해서 일반 국민한테 134만 명 정도의 그 1인당 숙박비 3만 원을 지원을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때도 그때 이제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했던 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유익하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5월 달에 좀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이외에도 뭐 소득 공제율 10% 향상도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나온 이슈가 그 대체 공휴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는 연휴가 좀 많습니다. 뭐 근로자의 날도 뭐 연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5월 4일부터 그 중간에 어린이날이 껴있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심지어는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연휴가 발생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자유롭게 그렇죠.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휴가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 크루즈 입항 재개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K-POP 먹거리, 의류, 쇼핑과 관련된 즐길거리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여행뿐만이 아니라 콘텐츠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벤트는 많은데 지금까지 사실 중국 관련주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살짝 좀 죽은 듯한 느낌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아까 앵커님께서 명동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은 뭐 저도 1월에 그 제주도를 다녀온 입장으로서 그때 정말 눈보라가 치고 굉장히 그 많이 아팠어요. 네. 많이 아팠는데 그때 당시 때도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많이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국내 단체 관광을 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가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그 중국 관광객을 허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코로나 이슈가 다시 터지면서 국내에서 먼저 단체 비자 관광을 제한을 했습니다. 단기 비자 관광을 단기 비자 관련된 그 제한을 했는데
이거에 따라 역시나 그 중국에서도 보복 조치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일본은 먼저 해주고 우리나라는 좀 뒷전으로 밀어놨습니다. 그 이 지금 상황이 계속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나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좀 유입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중국과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결국은 뷰티주들이 많이 뷰티주들이 굉장히 많이 그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코로나 시점에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뷰티 시장이 중국에서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국 내에서도 화장품 제조 기술이 굉장히 좀 발달이 네.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동남아 쪽으로 사실 나가는 거 아니면 중국 안에서 이전만큼의 효과를 누리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당시 때 그러니까 2020년에서 21년 사이 때 그리고 21년에서 22년 사이 때 제가 좀 간단하게 MD 활동을 좀 했었는데 아, 네. 뷰티 쪽에서 그 이제 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단가를 싸게 그 입점을 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 시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화장품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내 자체에서도 자체 브랜드를 좀 소비하는 것을 그쵸. 원하기 때문에 에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뷰티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자기네들도 좀 어느 정도 마진을 깎고 들어오겠다라고 좀 많이 밝혔기 때문에 그거는 2021년, 22년 때도 많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는 들은 얘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뭐 유통 쪽에서도 본다 한다면은 그 중국 구매 대행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구매 대행이 그 단순히 소비 상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를 통해서도 들어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산업에 대해서 원가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화장품의 주 원료는 다 비슷하고 거기에 이제 뭘 첨가를 하냐에 따라 이게 가격 브랜드가 많이 맞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좀 기대는 해보기는 뷰티 상장 관련된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도 젊은 그 세대를 통해서 자국 상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주요 국내 로드샵도 브랜드들도요. 그 중국 매장에 대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상태를 통해서 국내 로드샵도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거를 기회를 삼아서 확대를 했던 기업이 CJ 올리브영입니다. 그러면서 CJ 올리브영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그 로드샵이든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득 볼 상황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중국과 관련해서 리오프닝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은 뷰티 쪽은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예전만 하진 못하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뷰티는 만약에 이번 기회로 중국의 의존도는 무조건 탈피를 해야 될 겁니다. 탈피를 해야 될 거고 콘텐츠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중국 시장에 더 이상 바라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었고요. 그렇다면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리오프닝으로 한정했을 때. 리오프닝으로 한정했을 때. 결국은 지금 그 내수 경제 활성화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됐는데 이게 결국은 순서대로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사람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 항공주들이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LCC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그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A 항공의 경우에는 뭐 전혀 크게 상승은 했지만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보고요. 흑자 전환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TA 항공도 좋지만은 제주 항공을 더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 항공의 경우에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무엇보다도 증편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은 작년에 유상증자 발행을 이게 계속 유상증자를 얘기하게 되는데 유상증자 발행을 한 2천억 가량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신규 항공기 도입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규 항공기에 대한 도입이 연료 절감을 한 30% 이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항공은 리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다 한다면은 그때 당시 때 밝혔을 때
매매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항공기 신규 도입을 통해서 나중에는 중동아시아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 증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제주항공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들어왔으니까 여행을 가야겠죠. 여행을 가야 되다 보니 대표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관련된 카지노주들, 그러니까 GKL이나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그러니까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이제 드림 타워가 있으니까 이 점을 체크를 했을 때는 롯데관광개발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은 이제 나가야겠죠.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되니까 면세점 관련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호텔 신라 관련된 부분들도 인천공항에 대해서 면세점 후보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됐죠. 그죠? 이게 작년 12월인가 그때부터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 신라가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지금 면세점 주도도 다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지금 또 나온 게 그러면은 지금 뭐 메가 관련된 공연 50회를 얘기를 했다 보니까 엔터 콘텐츠 섹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그 내용이 논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게임과 관련된 논의도 나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엔터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도 해외 수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접점을 가져간다 한다면은 정부 정책으로서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와 콘텐츠도 역시 같이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